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서 인생 패션템으로 신발은 뉴발란스 992를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작년에 처음 접해서 정말 많이 신은 브랜드의 신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킨치의 클로그인데요. 근데 이킨치 클로그를 계속 신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른 신발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다가 부츠, 더비 등 괜찮은 입문 신발이 되게 많은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따왔습니다. 금전적인 대가 받은 거 없고요. 고문, 신상 우르르 쏟아지기 전에 그 신상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신발 하나쯤 영입해보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킨치의 547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1순위로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스트를 갖추면서 쭈글쭈글한 말가죽이 사용돼가지고 구두 특유의 꾸미니 인상을 확 덜어주거든요. 캐주얼룩이나 미니멀룩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지션이 좋습니다. 이 러프한 질감 때문에 남자다운 느낌도 확 살고요. 그리고 이런 쭈글쭈글한 가죽의 구두를 보면 912의 더비슈즈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912와 같은 더비슈즈가 아닌 옥스퍼드로 나온 슈즈예요. 그래서 종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비교되라고 더비슈즈와 같이 보여드리면 더비슈즈는 이렇게 날개 형식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반면에 옥스퍼드 슈즈는 꽉 닫혀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로 스티치가 들어가서 너무 밋밋하지 않게 좀 센스있게 잘 내놨네? 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홍창, 이렇게 가죽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우면서 창갈이를 할 수 있도록 구디어 웰트 제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인솔도 보면은 가죽으로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1순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캐주얼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지만서도 러프한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깔끔한 코디만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좀 더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비인 이 킨치 111 제품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547보다는 좀 더 입문용 구두라고 보시면 돼요.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얄쌍하게 빠질 부분은 빠져가지고 캐주얼 코디나 포멀한 코디나 좀 두루두루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질감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꾸민 느낌은 아닌 그런 캐주얼한 더비 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입문자분들이나 아직 구두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547보다는 이 111 제품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만큼 가격 장벽도 낮고요. 10만원 중반에 비브람창을 덧댄 가죽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입문용 더비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 재밌는 신발, 제 취향을 듬뿍 담은 픽입니다. 킨치의 피크닉인데요. 이거는 보다시피 모카신이에요. 이 킨치의 피크닉이 좀 재밌던 점은 프레페솔이 동글동글하면서 볼드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 그런 신발인데요. 처음에 발들이기 전에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맞들이면 진짜 못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볼드한 쉐입이 특징인 신발이기 때문에 통이 좀 널널한 팬츠를 즐겨 입는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거예요. 이런 메이플 컬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기본은 아니면서 코디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센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얄쌍하게 들어간 끈인데 볼드한 디자인과 대비되는 끈이 들어가서 되게 디자인성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게 이 컬러고, 기본적인 거 말고 좀 재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브라운 컬러로 좀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옷장 상황에 맞게 코디 좀 짜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킨치의 부츠입니다. 701 제품인데요. 저는 부츠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라스트거든요. 쉐입, 발등이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쫙 빠지는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 코디에 매치할 수 있는 적당히 각진 스케어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무드가 느껴질 수 있는 절개가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밋밋해 보이진 않는 데일리한 정도의 스케어트 부츠고요. 앞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핏감의 팬츠와 캐주얼하게 매치했다면 주말 같은 날에는 꾸밀 땐 꾸며야 되잖아요. 약간 좀 핏한 팬츠에 붙여서 조금은 단정한 느낌을 줘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퍼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슬라이딩이 막 부드럽진 않습니다. 좀 더 많이 신어줘야 부드러워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 가죽으로 되게 고급스러운 카프 스킨이 사용되었거든요. 되게 야들야들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홍창에 비브람창을 덧댔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문 부츠로 스퀘어토 말고 라운드토도 많이 찾잖아요. 킨치 이렇게 라운드토로 나온 이런 부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라운드토보다는 이 스케어토가 좀 더 제 입맛과 추천드리기에도 딱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입문 부츠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아직 출시 전 제품이에요. 또 샘플로라도 꼭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복각 디자인의 스니커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퀄리티 있는 레더로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저처럼 편하게 꾸미는 꾸안꾸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슬랙스나 데님이나 치노나 다 붙을 수밖에 없는 중간 포지션에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나는 무난하면서도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신발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가죽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으면서 감성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힙한 코디에 매치하기에도 괜찮겠더라고요. 부츠나 더비슈즈가 너무 꾸밈 느낌이라서 나는 좀 피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니커즈가 이 레더 소재로만 나온 게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깔 수 있는 스웨이드 버전으로도 내놨거든요. 호불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차별점을 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소개를 드리진 않았으니까 쿠폰 기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신발을 좀 잘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절 처음 보신 분들은 효율적인 패션 정보 전달 드릴 테니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유바!